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유튜버 퓨잉이자 이제는 토익 만점 강사 샬럿입니다. 요즘에 학원 일이 바쁘게 되면서 조금 업로드가 뜸해졌지만요.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영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다섯 가지 문장 형식으로 풀어본 토익의 기초 예문들인데요. 자, 토익 영어라고 해도 이제 결국에는 영어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토익 점수도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문장 형식 부분이 기초 토익 교재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다뤄지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들, 영어에 손을 놓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한번 쭉 훑어보는 복습을 하신 후에 토익을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시리즈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자, 그러면 영어의 다양한 문장 구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 먼저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하고요.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무엇 무엇이, 누구누구가 등을 붙여서 해석이 되게 되지요. 다음으로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누구누구 하다, 뭐뭐이다 해석이 되게 되지요. 결국 영어 문장은 누가 무엇 무엇 하다, 무엇이 무엇 무엇 하다, 이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무엇 무엇 하다처럼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가 오는 경우, The man is sitting on a chair. 그 남자는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The man, 그 남자는 이 전체 문장의 주인공이자 주체 역할을 합니다. 동사는 is sitting, 앉아 있다. 자, 기본형은 sit, 앉다이지만 여기에서는 be ing, 무엇 무엇 하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 시제로 사용되어서 is sitting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러면 on a chair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데 좀더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놨고요. 다음으로 무엇이 무엇 무엇 하다, 사물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 예문을 보겠습니다. A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자, 이때 주어는 그림, a picture, 동사는 걸려 있다, is hanging 이겠죠. 아까처럼 현재 진행 시제, be ing 형태로 사용이 됐고요. 그러면 on the wall은 무엇일까요? 자, 잘하셨어요. 수식어입니다. 꾸며주는 말.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동사인데요. 동사들은 먼저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지, 필요한지, 혹은 보어가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에 따라 나누는데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는 스스로 자자, 나 혼자서도 괜찮아 하고 자동사라고 하고요. 아니야, 난 목적어에 의존을 해야 돼 하면은 타인할 때 타를 써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주는 단어, 보어가 나는 필요 없어, 나 혼자로도 의미가 완전해 하는 완전 동사와 아니야, 난 보어가 꼭 필요해, 나 혼자서는 의미가 불완전해 하는 불완전 동사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기준을 섞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자동사. 이름을 보면 추측이 가능하죠?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 혹은 이형식 동사. 목적어는 필요가 없지만 보충해주는 보어는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완전 타동사 혹은 삼형식 동사. 목적어가 꼭 필요합니다. 보어는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일부 동사들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목적어가 두 개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사들을 따로 수여 동사라고 분류합니다. 사형식 동사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해요. 이 불완전 타동사는 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예요. 이 불완전 타동사를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동사 및 문장 종류별로 예문을 딱두 개씩만 이번 강의에선 보겠고요. 첫 번째, 완전 자동사 혹은 일형식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Mr. Kim works at a factory. 김 씨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 자, 이때 주어는 Mr. Kim, 동사는 works가 되겠죠. At a factory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을 하는지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두 번째 예문. Stock prices are rising sharply. 주식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이때 주어는 stock prices, 동사는 are rising입니다. 부사 sharply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꾸며주는 수식어죠.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 혹은 이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외에도 보충해주는 단어인 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Miss Lee is my supervisor. 이 씨는 나의 상사이다. 이 supervisor가 없을 경우, Miss Lee is 띠리리이다. 이 띠리리 자리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y supervisor, 나의 상사라는 보어가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명사 보어가 올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Miss Lee is always diligent. 이 씨는 항상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때에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 diligent, 근면한, 성실한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완전 타동사 혹은 삼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주동목 이러죠. 가장 일반적인 영어의 문장 형식입니다. 예문 볼게요. Mr. Kim is using a tool. 김 씨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무엇을 사용하는지 대상이 목적어가 되겠죠. The restaurant hired a new chef. 그 식당은 새로운 주방장을 고용했다. 여기에서도 누구를 고용한 건지의 대상, 목적어가 a new chef로 왔습니다. 네 번째, 수여 동사 혹은 사형식 동사. 주어 동사에 목적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은 뒤로 밀려나고요. 앞에 누가 하나 끼어들어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진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순서대로 오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Mr. Kim gave his parents a gift. 김 씨는 그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었다.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는 his parents. 무엇무엇을 직접 목적어는 a gift. 또 Miss Lee sent her client an email. 이 씨는 그녀의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Her client, 고객에게 간접 목적어, an email, 이메일을 직접 목적어. 다섯 번째, 불완전 타동사 혹은 오형식 동사. 주어 동사 외에도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Mr. Kim made his parents proud. 김 씨는 그의 부모님을 어떻게 만들었다?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자, 이때 보어가 빠지고 그냥 목적어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 씨는 그의 부모님을 만들었다? 이상하죠? 부모님을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 어떠어떠하게를 보충해주는 보어 proud, 형용사 자랑스러운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 Miss Lee found the news exciting. 이 씨는 그 소식을 띠리리라고 생각했다. 이 띠리리 자리를 형용사 exciting, 신나는, 흥분이 되는로 꼭 보충을 해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excellent job! 모두 아주 훌륭하게 잘 따라와 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 강의들에서는 그럼
그러면 각각의 동사 종류별에는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예문과 함께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